자, 그럼 루카쿠 두 번째 영상. 루카쿠가 들어왔을 때 포메이션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쿠가 일단 원톱이든 투톱이든 되는 자원입니다. 인테르에 있을 때는 라우터로 하고 투톱을 맞추기도 했고, 맨유에 있을 때는 에버튼에 있을 때는 주로 원톱으로 나왔던 자원이기 때문에 쓰리백도 경험했고 포백도 되고 원톱도 되고 투톱도 되는, 사실 그렇게 포메이션을 가리지 않는 선수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투엘 감독은 정말 다양한 전술을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카쿠와 투엘이 어떤 전술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루카쿠가 들어왔을 때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공격진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미드필더는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센터백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 이 뻔한 얘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드필더 공격수 센터백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루카쿠를 제외한 주전이라고 불릴 만한 자원들은 이렇습니다. 뭐 기존에 봤던 라인업 그대로일 텐데, 베르너가 이렇게 투톱처럼 움직여주고,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측면과 중원으로, 마운트가 이렇게 중앙으로 돌아서 하베르츠하고 베르너를 돕는 느낌인데요. 이 공격 패턴이 주된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투엘 감독 체제에서는요. 거기에 이제 류디거 정도만이 이제 중원을 좀 보필하면서 캉테가 좀 적극적으로 공격으로 올라가도 중원이 비지 않게끔 해줬던 게 지난 시즌 주된 공격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들의 폼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대부분 좋았어요. 7열 제임스, 아스필쿠에타, 실바, 류디거 말할 거 없고, 캉테, 조르지뉴, 베르너, 마운트, 하베르츠까지 전부 이 폼이 좋았기 때문에, 이 맨디를 제외하고 나면, 골키퍼를 뺄 일은 없으니까 맨디를 제외하고 나면 모두 다 빠지기가 좀 그런데, 여기에 루카쿠가 추가돼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카쿠가 들어왔을 때 마운트, 하베르츠, 베르너 중에 누굴 뺄 것이며, 3백을 유지하면 중원이 문제가 생길 것이고, 4백을 준비한다면 센터백, 뭐 윙백이나 풀백을 빼진 않을 테니까 4백이라면 센터백이 누가 빠지느냐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마운트, 하베르츠, 베르너 중에 한 명이 빠질 시 3백을 유지하는데 이 중에 한 명이 빠질 시에는 어떻게 될지, 공격진 구성을 일단 먼저 보죠. 자, 3백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쓸수 있습니다. 중원에 좀 두텁게 가져갈 수 있는 3, 5, 2 이런 식으로 가져가던가, 아니면 이제 7일과 제임스를 좀더 공격적으로 써서 3, 4, 3, 4, 3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3, 4, 2, 1 왔다 갔다 해도 할수 있지만 요런 포메이션을 볼수 있는데, 저는 3, 4, 2, 1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요런 포메이션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약팀이냐 강팀이냐에 따라서 하베르츠, 베르너, 마운트 중에 골라서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게임처럼 폼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점점 출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폼이 좀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출전수가 줄어들 거고 아예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베르너, 하베르츠, 마운트 모두 폼이 좋고 또 어리고 계속 유망한 자원이고 그 전술적으로 이용 가치가 커요. 특히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에서 골 빼고는 정말 이용 가치가 큰 선수예요. 그래서 윙어로 보자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이 자원들을, 그렇다고 루카쿠를 뺄 수는 없으니까 이 자원들을 빼고 가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운트, 하베르츠, 베르너가 모두 공존을 하고 3백을 유지한다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원에서 한 명이 빠집니다. 결국 공격 쪽에서 한 명을 뺄수 없고, 3백을 유지한다면 중원에서 한 명을 빼야죠. 실제 마운트, 하베르츠, 지에흐까지 모두 공민 실험을 한번 받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조르지뉴가 됐든 길모어가 됐든 캉테가 됐든 한 명이 빠지는 거죠. 주로 이제 승기를 잡았던가, 아니면 점수 차가 좀 난다든가, 부상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점수를 좀 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주로 펼쳐졌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중원의 무게감을 좀 떨궈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일 때 주로 썼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36라운드 아스날전입니다. 그때 이제 선제골을 먹히다 보니까 이제 공격수를 좀 투입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길모어를 빼고 오도일을 넣고, 오도일을 또 측면으로 보내면서 마운트가 중앙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 46분에 이제 오도일가 투입되면서 그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 하베르츠 지로 바뀌었죠. 76분에 아스피랑 지에가 바뀌면서 4백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마운트는 중미하고 공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공미, 어떻게 보면 빡투박 같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중원의 역할을 마운트가 해준 거죠. 근데 이제 뭐 자연스럽게 투미들로 간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자리를 뺀다. 그럼 자연스럽게 조코캉, 조르지뉴, 캉테, 코바치치는 조금씩 출전 시간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걸 메인 전술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중원의 무게감을 뚝 떨구는 일이고, 아스필리쿠에타 자리에 이제 류디거와
쿤데면 또 모르겠습니다. 중원 이제 보필이나 활동량이 좋은 선수들이니까 실바가 이제 커버를 좀 쳐주고 수비적인 커버를 쳐주고 리디거랑 쿤데가 좀 적극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라면 마운트가 이제 중미, 뭐 하베르트가 중미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루카쿠만 든다 그러면 글쎄요 자주 기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줄군데가 이제 적극적으로 공미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공격적인 센터백이긴 해요. 왜냐면 드리블도 잘 치고 탈압박도 좋으니까 빌드업도 좋고 이게 리디거 혼자만 맡고 있었던 빌드업을 줄군데를 같이 시키면서 마운트나 하베르츠를 공미로 세우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실험을 안 해봤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플랜도 투엘 감독 머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 자 그러면 3백만 강요를 하지 말고 3백 아니고 4백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5백은 사실상 3백이나 5백이나니까 4백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4-2-4나 4-2-2-2인데 포메이션을 놓고 보면 그게 그겁니다. 하베르츠하고 마운트가 중앙으로 들어와주면 4-2-2-2 하베르츠랑 마운트가 측면으로 나가서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4-2-4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다 투엘 감독은 이 포메이션은 거의 뭐랄까 출발 시작에 자리만 잡아주는 느낌이기 때문에요. 투엘 감독은 그냥 4-2-2-2로 봐도 되고 4-2-4로 보셔도 됩니다. 이 포메이션은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추가 영입이 없다면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스필리쿠에타가 뭐 3백을 쓸 때는 잠깐 스토퍼로 나와줬다가 제임스랑 경쟁을 했다가 그 우측 풀백 자리만 조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대부분은 주전급들이기 때문에요.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한 명이 등장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줄군대인데요. 줄군대가 등장하기 시작하부터는 여기는 골치 아파집니다. 리디거는 지금 폼이 정말 제일 좋아요. 실바보다도 폼이 좋은 게 리디거니까 안토니오 루디거와 줄군대로 간다 그러면 실바 텐센 아스필리쿠에테까지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출전 시간이 대폭 주는데 사실 이 자원들은 정말 좋은 자원들이에요. 이 출전 시간을 줄이기 너무 아까운 자원들이고 주말을 판다 그래도 3명이 지금 붕 떠버리는 거라서 사실 그래요. 뎁스로 봤을 때 리디거와 줄군대가 나오고 실바랑 텐센이 맡아주면 좋기는 합니다만 어네피가 뜨기도 할 것이고 사실 한 시즌을 주전급들로만 돌리는 팀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장에 좋았던 줄군대하고 리디거를 영입했던 이유 좀 중원 가담과 많은 활동량과 넓은 수비 범위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무슨 소리냐면 3백일 때는 실바가 조금 커버를 쳐주든가 가운데 텐센이면 텐센이 커버를 쳐주면 됩니다만 이게 4백일 때는 한 명이 실수를 해요. 리디거가 올라가서 실수 안 하라는 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볼이 탈취되면 이 왼쪽의 센터백 그 자리가 거의 비게 돼요. 줄군대는 이쪽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버리고 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투엘 감독은 라인을 좀 올리는 감독입니다. 라인이 좀 높은 감독에 속하는 감독인데 거기에 이제 뽀백을 쓴다 그러면 글쎄요 쓰리미들이 되지 않는 한은 조금 불안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캉테, 조르지뇨, 코바치치가 나와서 오히려 이제는 센터백을 커버쳐주는 게 아니라면 이 전술은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는 되게 매력적이지만 수비적으로는 되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램파드 체제에서 뽀백은 그런 부분의 양점을 드러냈거든요. 투엘 감독보다 램파드 감독이 경험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뽀백이 갖고 있는 한계점 그게 드러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줄군대가 영입이 된다면 3백으로 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영입이 안 된다 그러면 4-2-2-2 4-2-4는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투엘 감독은 이제 3백과 4백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감독이긴 합니다. 3백 때도 리디거가 이렇게 올라가면 조금 쓰리미들이 되고 뽀백이 되는 변형 뽀백을 가져가기도 하고 어쩔 땐 투톱이 되기도 하고 4-2-2-2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전술을 쓰긴 합니다. 뭐 시작은 3백으로 시작했는데 어쩔 때 보면은 막 뽀백이 되기도 하고 5백이 되기도 하고 3백이 되기도 하고 워낙에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다 보니까요. 한 선수에게 맡기는 것도 많고 그 한 경기 내에서 짜온 플랜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술이 다양해도 오늘 내가 갖고 가는 기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틀로 놓고 봤을 때 요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추측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3편은 이제 루카쿠가 왔을 때 클럽 레코드는 갱신된 것 같습니다. PL 레코드까지 갱신되는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클럽 레코드, 첼시의 클럽 레코드는 갱신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중간중간 클럽 레코드가 갱신될 때마다 그 갱신했던 선수들은 어떤 활약을 했는지 그것까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편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